그러면 후회되는 유흥하는 건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 때문이라도 가게 돼 있잖아요. 접대할 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또 있고, 저는 처음 한 거 접대 때문에 갔었거든요. 정말 여자를 한 4명 5명 앉혀놓고 정말 가자 던지면서 받아 먹으라고 이런 분들도 있고 막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진짜. 네. 오늘 또 댓글에 나온 거 풀어보려고 하는데, 형이 살면서 만족했던 소비 탑5 소개를 해주시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럼 너는 가장 만족했던 소비가 뭐였을 것 같아? 최소 1,200만 원 이상에서 소비를 했을 때. 제가 어릴 때 뉴질랜드에서 한 1년 정도 살다 왔었는데 그때 소비가 물론 제 돈 쓴 건 아니고 부모님이 보내줬지만 덕을 많이 봤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 외국에서 1년 살다 온 것만으로도 영어가 좀 당시에 또래보다 너무 잘하고 칭찬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성취의 기억 조금씩 치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수월하게 했던 게 그때의 경험이 그 편의시험 볼 때 그래도 토익 만점 많았었다며. 네, 근데도 이제 미끄러졌지만 그래도 토익은 어쨌든 그렇게 잡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트라이를 하는 거에 겁이 사라진 게 어디 가보고 하는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너가 맨지페스타 때 아디다스 삼선 추리닝 컬러풀한 거 입고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인데 지방에서 그런 옷 입고 형 만나겠다고 올라온 것도 사실 거기서 좀 겁 없는 게 생긴 것 같아요. 호비하면 되게 다양한 소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경험을 위한 소비가 있고, 아 여우야 왜 이러니. 아유 여우 진짜 귀찮다 진짜. 잠깐만 여우 좀 올리고. 오랜만에 아유. 하나는 경험을 위한 소비가 있고, 하나는 소유를 위한 소비가 있는데, 소유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거, 자기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가시적 상징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허세스러워 보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집단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조우를 하면서 경험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어렸을 때는 그걸 통해서 여성의 어떤 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이걸 보고 뭐 되게 불쾌감을 느끼는 여성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성취하게 산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삶의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사람은 꼭 큰 일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삶에서 어떤 걸 남겨야 돼, 뭐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 이름을 남긴다, 아직까지 그런 유교적인 사상 이런 거에 경도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삶의 목적은 원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슨 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거기서 의미를 부여해가는 게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되게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만나 교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인생에 사는데 키포인트라고 저한테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나름의 큰 단위의 돈을 썼을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소비가 뭐냐, 첫 번째는 자동차도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터보83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디지털 정체성이거든요. 터보83이 저를 반영하는 거기도 하지만 디지털 세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고, 가상 세계 안에 있는 자아가 현실 세계에 있는 자아를 끌어당기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를 보면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터보83이가 29부터 슈퍼카를 타왔고, 페라리를 탔고, 모두 탔고, 모두 탔고, 이랬던 어떤 히스토리들이 쌓이면서, 그래도 얘는 좀 차를 좀 안 해. 전문 유튜버에 비하면 제가 하고 있는 자동차 컨텐츠라는 게 정보 전달이나 이런 거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정말 유저로서 좀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나름 좋은 차들 많이 타왔으니까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경험들을 좀 많이 지어 짜려고 하는데, 자동차를 타면서 했던 경험들,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그걸 통해서 기납적으로 어떤 원리를 도출하고, 차 씨는 이래. 근데 내가 와인도 해보고 미술도 해보고 호기심이 많아서 해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영역들이 많네. 바로 얼마 전에 올린 자동차 씬에서 썰, 사기꾼 맞네, 뭐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영역과도 비슷하고, 그렇게 기납적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를 도출하면 뭐냐, 돈이 모이는 곳에는 똥파리가 모인다. 그 안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 보는 눈도 좀 많이 길러진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욕망이나 어두운 욕망, 과시하고 싶은 욕망, 또는 뭐 사회적 자아, 그리고 디지털 자아, 그리고 정말 내 내면의 자아,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괴리들도 자각하고,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떨 때 내가 진짜로 만족을 느끼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스피드가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만나는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물질이라는 그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물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건 무엇인가, 내가 뭔가 차를 탔을 때 어릴 때 느꼈던 감정과 지금 느끼는 감정이 또 다르고, 차라고 하는 본질, 달리는 어떤 본질이 주는 감성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하차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차감, 그리고 이성과의 어떤 연결성, 사회적 어떤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성찰하게 된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를 타면서 솔직히 어린 나이에 돈을 좀 많이 날렸었어요. 그때는 감가를 정말 많이 봤었고, 제가 34살까지 감가된 돈만 지금 화폐 가치로 치면 거의 30-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 돈을 그냥 딴 거 사서 묻어놓을 걸, 그러면 지금 많은 돈을 더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할 수도 있는데 후회를 안 해요. 그게 저고, 그걸 통해서 정말 느낀 것들이 너무 많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 그래도 그 돈을 거의 다 쓸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로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이 좋은 이유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제 블로그 제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터보83이 더 알려졌지만, 제가 왜 그렇게 블로그 제목을 정했냐면, 저 글을 쓸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뭐든지 쓸 수 있잖아요. 나는 일상 속에 둘러싸여져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중고집단,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그것도 하나의 일상으로 묶어져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없고 새로운 공기를 마실 수 없는데 여행 갈 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감각이 확 열리거든요.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로 좀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여행했던 순간들이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요. 인생은 딱 압축해서 보면 순간순간의 스팟들이 기억에 남잖아요. 네. 우리가 자아가 기억하는 자아가 있고 경험하는 자아가 있는데 경험하는 자아는 그때그때 지금 종이랑 나랑 눈 마주보고 있고 얘가 물 마시고 있고 뭐 이런 게 경험하는 자아라고 하면 기억하는 자아는 종이가 집에 가고 나서 이걸 기억하는 게 자아고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던 그 시간들 단위로 묶어가지고 기억하는 네. 게 기억하는 자아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어 대학교 1학년 때 첫 배낭여행 갔을 때 그 기억하는 자아가 있을 거고 수험 공부했던 그 2년의 시간 기억하는 자아가 있을 거고 기능별로 경험별로 다 쪼개져 있는데 여행별로 기억하는 자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은 이랬고 저 여행은 이랬고 뭘 느꼈고 여러 섹터에서 있는 기억하는 자아들이 모여가지고 제 인생을 구성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행만큼 새로운 어떤 신선함을 일깨워주는 게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기억하는 자아로 묶을 때 여러 단위로 묶이려면 동일한 경험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사복고시를 했어. 그 10년이 하나로 묶이는 거야. 10년 안에 그 디테일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연애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10년이 사복고시 시험 이걸로 묶여버리면 인생이 다채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자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억의 단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억의 단위가 모여서 내 기억하는 자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종이 부모님도 직접 뵌 적도 있었지만 현명함이라 생각을 하는 게 어릴 때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게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풍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탈선도 하고 뭐 이상한 길로 빠지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꼭 다양하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내 친구들 중에서 미국 어릴 때 유학 갔다가 막 마약하고 이상한 애들도 있거든. 어쨌든 세 번째 네 번째는 와인하고 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인하고 그림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질이라는 것에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림도 아직까지 제가 엄청 많이 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나름 내가 하면서 이걸 되게 진지하게 했었고 지금도 진지하게 하고 있고 근데 해보면서 되게 진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부와 행복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냥 미술이라는 게 하면서 진짜 현타가 많이 와요. 끝이 없고 너무 부자들이 많고 현금 1000억 가지고 해도 모자는 게 또 이 세계고 근데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뭐 5억 10억을 되게 우습게 쓸 수 있는 사람들 그건 또 아니야. 투자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갖지 못해. 사람은 항상 그렇거든. 욕망하는 걸 가지지 못할 때 사람 불행하거든. 그걸 어떻게 욕망해야 되느냐. 그림이라는 거 하는 것도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세계인데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욕망을 통제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 처음에는 갖고 싶은 거를 그 나름의 뭐 1억짜리 그림도 사보고 5천만원짜리도 사보고 2억짜리도 사보고 내 산 그림 중에서 제일 비쌌던 게 8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8억짜리 그림을 샀는데 나중에 올라가지고 이제 10몇억까지 간 그림이 있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근데 또 이 세계에서는 또 그렇게 또 하이엔드는 또 아닌 네. 거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좋은 걸 하고 싶고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걸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세계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뭐 크리스티 경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가 경매를 냈는데 경매 총 낙찰가액이 2조 가까이 됐었어요. 뭐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거 다시 태어나도 못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어쨌든 미술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끝판왕 시장에 와서 그 시장에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좀 멀어져서 내가 정말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네.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림이 꼭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내가 비싼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루시블 뭐 되게 좋은 걸 가지고 있다. 제가 루시블 샀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루시블 있어. 요즘 루시블 되게 핫하거든요. 웬만한 그림 다 10억씩 넘어가니까 소더비랑 뭐 크리스티 이런 데서도 루시블 한번 경매 내보신 게 어떠냐 하면 뭐 기분도 좋잖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 세계 글로벌 3대 경매회사에서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인정받는 거잖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나의 진짜 만족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근데 인간은 관계지향적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나름 의미가 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거기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게 나의 어떤 행동과 성취로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8억 9억의 돈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미술을 하면서 보다 본질적인 만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를 봤을 때 그게 공부더라고요. 결국은 미술을 하면서 가장 만족이 커지는 순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싼 걸 사가지고 걸어놓고 진짜 수작이네. 저는 이것도 되게 수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디 마르티네즈의 작품인데 에디 작품 중에서 굉장히 수작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에디 소장자 중에서 이것보다 좋은 작품 가진 사람 본 적 없어요. 저 국내에서는 자부심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에디 중에서 너무 좋은 걸 이런 게 아니라 에디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서로 인터랙션 할 때 본질적인 만족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미술을 좀 해봐야겠구나. 이번에는 좀 가벼운 컬렉팅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다음번에 책을 쓸 때는 무게가 이미 있는 책을 좀 써보면 좋지 않을까. 많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쓰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학습하는 게 너무 즐겁고 미술은 학습이 따라오지 않으면 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술이라는 걸 물론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당연히 있고 차익도 남기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간 놈이 바로 크리스티 경매 이번에 냈더라고. 하이 나쁜 새끼. 하여튼 뭐 돈만 바라보고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 하는 게 더 나아요. 현금 박혀져 있는 게 얼만데 미술에. 그거 가지고 차라리 대출 받고 이제 시기 좀 좋을 때 부동산이 훨씬 낫고. 근데 돈 플러스 이에 어떤 만족도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세계를 전 경험한 거잖아요. 네. 자본주의에서 가장 소비로서는 끝판왕인 영역이 전 미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뭐 끝까지 가보진 못했죠. 다양하게 간접 경험하신 것도 되게 많고 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서 그 포인트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미술은 좀 오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와인도 재밌는 게 마찬가지로 학습이 좀 따라오니까 재밌는 게 있고 근데 와인
화면을 소비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는 자동차랑 미술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와인도 너무 재밌는 취미고 너무 맛있고 저 와인 되게 좋아해요. 좋은 와인도 3년 4년을 제가 먹었고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양성의 레인지가 여기보다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와인은 어떻게 보면 술이잖아요. 그리고 몸에도 별로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 건데 와인은 열정이 처음엔 쫙 올라갔다가 좀 줄어들고 있고 와인도 근데 전혀 후회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와인, 미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자들이 다 하는 취미잖아요.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와인이라는 취미를 왜 저렇게 할까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냥 다양하대 맛있대가 아니라 정말 이 세계도 돈 많은 분들이 빠질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양성과 뎁스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와인 양조자가 될 게 아니면 미술하고 자동차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와인은 정말 섬세한 취미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의 후각과 미각은 60세부터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는데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60세가 넘은 분들이 다 못 느끼냐 이건 아니지만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섬세함을 느끼는 그 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도 젊었을 때 즐기는 게 좀 근데 젊었을 때 돈이 없잖아.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저는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와인은 당연히 즐겨볼 만한 취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한테 선물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전제는 이 사람이 내가 선물 준 걸 기억을 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고 고마워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과 인터랙션이 되는 거 그 감정을 느낄 때 인간은 굉장히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보면 사회공헌이 되겠죠. 사회공헌이라는 게 기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어떤 유익한 걸 했고 실제 유익해서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혜택을 입은 사람이 고마워하는 걸 내 스스로 보고 경험하고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시적으로 보면 사회공헌 활동이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해 주는 거거든요. 나도 내가 선물 받고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고 고마움의 어떤 그 감정을 서로 공유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주변에 있는 거 그게 되게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소비가 제 인생에서는 전혀 후회되지 않는 뭐 선물은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해본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안 해봤어요. 네. 그래 더 소중한 거야. 아무한테 선물 안 해봤어. 되게 귀해. 그러면 후회되는 소비 아주 빨리 할게요. 아주 빨리. 네. 한두 번은 경험인데 여러 번 했을 때 후회가 되는 거는 유흥하는 건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후회라기보다는 어차피 그게 큰 돈도 아니고 네. 유흥하느라고 내가 몇 억을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유흥이라는 게 남자들은 다 한 번씩 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룸사롱 가서 뭐 술을 먹는다든가 더 당연히 해봤죠. 젊어서 당연히 해봤죠.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한두 번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왜 룸사롱을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한 좁은 공간에서 앞에서 이렇게 담배 피면 담배 냄새 다 배기고 술도 다 싸구려 술에 그럼 뭐 왜 가는 거야? 라고 하면 되게 여자거든. 술을 먹고 접대를 받으려고 가는 거고 성적 자극을 느끼려고 가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 분들이 룸사롱 이런 데를 가면 정말 여자를 한 4명, 5명 앉혀놓고 정말 가자 던지면서 받아 먹으라고 이런 분들도 있고 막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 권력욕이거든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게 그 사람 정체성인 거죠. 그 사람은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 돈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어지면 죽고 싶겠죠. 그런 데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한두 번은 룸사롱 이런 데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 때문이라도 가게 돼 있잖아요. 접대할 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또 있고 저는 처음에 룸사롱 간 건 접대 때문에 갔었거든요. 너무 별론 거야. 너무 싫은 거야. 아 이런 데가 내가 접대로 가서 너무 싫은 건가 해가지고 한 번은 친구들하고도 가봤어. 너무 재미없는 거야. 그냥 정말 기억하는 자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소비는 좀 후회되는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전에 기억하는 자아 얘기를 했었잖아. 네. 유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관계들인 그쵸. 거고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관계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기억하는 자아가 굉장히 공허한 것 같아요. 다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그걸로 뭔가 자기의 삶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채워가게 되면 그건 되게 공허하지 않을까요? 전 공허했어요. 정말 현타도 많이 왔고 그리고 아무 목적 없이 술 먹는 거 룸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야 오늘 소주나 한잔 하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싫어요. 뭔가 술을 먹더라도 목적이 있어요. 와인 테이스팅 한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뭐 퇴근을 하고 술 먹자 이런 게 너무 좀 싫었었고 그때 구찌 많이 산 거 엄청 후회돼. 나 그 구찌 신발 200만 원 주고 사서 한 번도 안 신어. 왜 딱 한 번 신고 다 나갔다? 너무 불편한 거야. 자기 집에 들어와서 나이키 신발 갈아치고 나갔어. 한 번도 안 신었어. 대박이네요. 그리고 내가 한참 많이 샀을 때 되게 많이 샀거든. 그때 천 단위가 아니고 좀 많이 샀어. 왜냐면 나는 백화점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쇼핑하는 게 또 너무 싫어. 너무 귀찮아. 막 기빨리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가면 자켓을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자켓을 네다섯 개씩 사요. 바지도 한 세네 개씩 사 그냥.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입는 게 한 두세 개밖에 안 돼. 그래서 아 이런 게 좀 후회되고 사실 미술할 때도 후회되는 소비들이 있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가 아닌데 남들이 좋대 해가지고 샀다가 막상 그림 보니까 별로고 이런 작가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뭐든지 술도 그렇고 다 모든 게 타인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소비를 하게 되면 잘 안 남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부분들이 소비도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사람들끼리 인터랙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소비가 가장 좋은 것 같고 하나의 단위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소비들을 하는 게 제일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텐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